지난번 나랑 알키오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아마존 정글로 떨어져 버렸어. 에? 뭐야?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런데 그때 타임이 소호가 감지됐고 나는 공룡 채집부에 돌아가려고 했지만 티라라와 칼로비스가 나타났어. 그래도 친구들이 와줘서 공룡 채집하는 성공했지. 나영찬, 댓글로 승부를 내자. 누이 너... 루이가 나타나 티라나랑 한편이 되었고 아르키론을 뺏기게 되었어. 야호! 이겼다! 아르켈론, 이리 와! 타이니소어가 또 외국에 나타나면 어떡하지? 걱정이야. 얘들아 이것 봐! 뉴욕의 아이돌 마술사 초신비네! 으악! 신비 정말 대단하다!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하다니! 오! 거기다 대성공이래! 저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브로드웨이는 세계 최고의 무대거든. 그렇군. 어! 타이니 소호까지 사진을 찍혔잖아! 초신비의 마술 공연에 출연한 공룡은 진짜인가 컴퓨터 그래픽인가 라고 쓰여있어. 진짜 공룡 같아서 다들 깜짝 놀랐다는데? 그야 그렇겠지. 진짜 공룡이니까. 나영찬! 응? 어?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그니까 큰일 났다고! 뭔데 그래? 우리 그거 봤어. 뭘 봤는데? 네 남자친구였던 그 애 말이야. 내 남자친구? 그게 누군데? 아, 수호 말하는 거지? 수호? 얘가 내 남자친구라니! 무슨 소리야! 아이, 진정해, 유미야. 아, 근데 수호가 뭘 어쨌다는 건데? 그 애 은신처를 발견했어. 지난번에 티라라가 타던 거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뭐라고? 그 우주선같이 생긴 거 말이야? 어디서 봤는데? 저기 숲 안쪽에서. 이제 됐어요. 할아버지, 엔진 작동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고쳐진 건 아니구나. 네, 그래도 이별해서 이동하기엔 충분할 거예요. 그래, 수고했다. 아니, 저건! 타이니 소어 반응이에요. 어서 출발 준비해라. 바로 여기야. 없어졌네. 잘못 본 거 아니야? 난 의심하는 거야.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맞아, 진짜로 있었어. 근데 대체 어디로 갔지? 티톤, 정말 여기 있었던 거 맞아? 그래, 분명 여기였어. 그럼 혹시 수호도 티라라처럼 순간이동하는 비행선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수호와 티라라, 걔네들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 네, 박사님! 너희들 지금 어디냐? 새로운 타이니 소호가 나타났다! 네? 왜 이러는 거죠? 중량 초과다. 엔진이 과열됐어. 중량 초과라고요? 몸무게가 꽤 늘었나 보구나. 네? 아니거든요! 어? 뭔가 무거운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짐을 실은 거냐? 전 아무것도 안 실었어요. 왜 그러냐? 오라버니 뭐야? 너희였군. 칼로비스 박사님, 죄송합니다. 제이가 꼭 타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야! 너희가 날 안 태워주니까 그런 거잖아! 오라버니, 이 큐브는 1인용이란 말이야. 파동 엔진은 매우 섬세해서 아이 한 명 정도밖에 탈 수가 없다.
고개가 초과되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지. 그런 거였어? 그래! 오라버니 때문에 다행히 수어를 잡으라 못 가게 됐다고! 또 고장났잖아! 엔진 수리는 오라버니가 해! 여기 뉴욕이다. 뉴욕이요? 거기는 신비가 있는 곳이잖아. 신비야, 축하해. 대성공이야. 고마워. 공연도 끝났는데 오늘은 뭐 할 거야? 모처럼 느긋하게 쉬어볼까? 신비야, 타이니스 업 반응이야. 어머, 뉴욕에서? 오늘도 못 쉬겠네. 아니야. 뉴욕에서 타이니 수어를 찾는다니 최고의 휴식인걸? 높은 건물이 잔뜩 있어요. 엄청난 도시네요. 어쨌든 타이니 수어가 있는 곳을 먼저 찾아야 한다. 네,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냐? 가기 싫다고? 왜 갑자기 가기 싫단 건데? 너희 기억 안 나? 지난번에 내가 로마로 날아갔다가 아마존이 떨어져서 엄청 고생했잖아. 이번에도 이상한 곳으로 날아가면 어떡해? 그래도 아마존에서 무사히 돌아왔잖아. 그땐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어. 돌아오지 못하면 국제 미아 신세라고. 용찬아, 넌 날 못 믿는 게냐? 저희 악어한테 잡아먹힐 뻔했거든요. 그러고 보니 못 돌아올 가능성도 있어. 너희까지 이러기냐? 섭섭하구나. 얘들아, 내가 얼마나 고심해서 만들었는데. 저는 아직 순간이동 장치를 못 믿겠어요. 그럼 뉴욕에 있는 타이니 소원은 안 잡을게냐? 네? 그건... 비켜다, 용찬! 우리끼리 갈 거야. 그래, 그래. 우람이하고 내가 갔다 올게. 박사님,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강우람, 너 그러다 엄청 고생한다. 내가 너 같은 겁쟁인 줄 알아? 타이니 소어가 뉴욕에 있다는데 당연히 가야지. 가야지? 우람이가 참 듬직하구나. 누구랑 다르게 말이다. 우람이랑 세모가 무사히 다녀오면 용찬이 너도 날 믿을 테냐? 네, 그럼 저도 박사님을 믿을게요. 좋아, 그럼 뉴욕으로 출발한다! 출발! 여기가 뉴욕인가? 뉴욕은 지저분한 곳인가 봐. 골목이라 그런 것 같아. 우람아, 저기 좀 봐. 뭔데? 우람아, 왜 그래? 아니, 잠깐. 타이니 수어 반응은 그쪽이 아니야. 반대쪽이라고. 우람아, 이쪽이야. 그래? 괜찮은 거야? 설마 겁먹은 건 아니지? 아니야, 누가 겁을 먹었다고 그래? 나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 강우람이라고. 이쪽이구만. 빨리 와, 너야말로 겁... Are you okay?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람아. Hey, he's bleeding. 전 잘못 없어요. 아유, 우람아, 같이 가. 반응이 가까워. 정면에 있는 나무야. 그래? 이 나무? 다람쥐들만 있는데. 저기 꼭대기에 있어. 사우로펠타야. 아, 저기 있구나.
가나? 여기선 너무 멀어서 공룡 채집은 어렵겠어. 변형해서 점프를. 어? 헬로 신비, I want magician. 맞음, 맞음. 오, 이런 데서 신비를 만날 줄이야. Fantastic. 우리 가족은 신비의 열렬한 팬이야. Magic, please. Magic, magic. 오케이. 신비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걱정 마. 마술을 써서 사우로 펠타도 나무 위에서 내려오게 할 거야. 자, 자. 그럼 이번에는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랑 타이니소어한테도. 아우람, 잘 도착한 거야? 타이니소어는 아직 못 찾았지? 나영장! 왜 그래? 괜찮은 거야? 아무렇지도 않거든. 타이니소어는 좀 기다려. 금방 잡고 연락할 테니까. 그러니까. 야, 강우람! 강우람! 아이, 멋대로 끊어버렸어.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뉴욕은 처음이라 힘들 거야. 당연하지. 외국은 만만치 않다고. 꽤 가까운 곳에 타이니소어 반응이 있어. 그래, 저 공원 아니야. 좋아, 얼른 잡아서 돌아가자. 아니, 왜 그래, 우람아? 저기. 왜 숨는 건데? 아까 붙잡힐 뻔했으니까. 우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고맙습니다. Please one more time. Daddy, what's that? 저기 봐, 저게 뭐지? 이쪽으로 오잖아. 어? UFO가 나타났다! 이거 재밌겠는걸? 뭐가 재밌는데? 저 UFO 무대에서 써보고 싶어. 무슨 일이지? 사람들이 어디론가 달려가요. 신경 쓰지 마라. 그보다 타이니소어는 어디 있느냐? 저기 있어요, 할아버지. 신비야! 어? 저기에요. 그래, 공룡 채집하자. 잠깐, 타이니소어는 내 거야. 서두르자. 대본? 대본, 어? 나 스테노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어? 대본은 아는 사이야? 아니, 처음 보는걸? 역시 너도 기억을 못하는군. 넌 누구야? 어머, 날 모르는 거야? 난 아이돌 마술사 초신비라고. 넌? 내 이름은 수호야. 수호? 재밌는 걸 보여줄게. 이거 잘 봐.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냐? 어? 어머, 미안해요. 자.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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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야, 난 여기 있다. 할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겠구나.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대본은 지금이야. 알았어. 채집 광선 발사! 공룡 채집!
안녕, 사우로펠타. 비겁하잖아. 어? 어머, 비겁하다니. 이게 내 공룡 채집 기술인걸? 좋아, 너도 채집가라면 배틀로 승부를 내자. 어? 바라던 바야, 해보자고. 여기에 큐브를 두고 배틀필드로 가기 힘들겠구나. 곤란한가 보네. 얼른 도망치는 게 어때? 아니, 그래, 저 옥상에서 배틀하자. 저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네. 좋아, 거기서 만나. 그럼 저기서 기다릴게. 뭐, 사라졌어. 정말 궁금한데? 가보면 알겠지. Where is the alien? Nobody here, sir. 왜 이렇게 경찰이 많은 거야? 우리 쫓아왔나 봐. 그런가 봐. 우람아, 어떡해. 나 돌아갈래. 왜 안 오지? 수호야, 그만 돌아가자. 그 여자아이가 거짓말을 한 것 같구나. 그런가 봐요. 누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이것도 서둘러서 온 거야. 외계인 소동 때문에 차가 많이 막혔거든. 외계인 소동? 그래, 너희 때문에 도시가 발칵 뒤집어졌어. 우리가 뭘 어쨌는데? 모르면 됐어. 어서 배틀하자. 좋아. 가라! 메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흥! 스테노! 파티케! 와라! 슈퍼! 장미소와 콩! 요새 유행인가? 그나저나 저 스테노라는 캡처카 내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걸까? 신경 쓰여? 응, 왠지 찜찜해. 나쁜 아이 같진 않은데. 저 채집가가 무슨 수를 쓸지 모른다. 조심해라, 소호야. 알겠어요. 먼저 공격하죠. 분노의 질주! 맨을 대체! 춤추는 꼬리! 코브라 드라이빙! 뭐야? 이번에는 내 차례야. 빛의 창력! 블레이드! 이걸로 끝을 내주겠어. 마지막 기술이다. 뿜어!
넘어라 먼지 마라 브리즈 스폰! 저건 뭐죠? 서둘러라 저대로 두면 돌이 되어버릴 거다 마지막 기술이다 박치기의 제왕 헤딩 마스터 뭐야?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상대의 기술로 더욱 단단해진 머리를 이용하다니 훌륭하구나 사우로펠타는 내가 가져간다 아슬아슬했어 하마터면 내가 꼼짝없이 질 뻔했어 물론 다음에 다시 만나도 내가 또 이길 테지만 나도 두 번은 지지 않아 가요 할아버지 저들의 정체는 뭘까? 신경 쓰여 잘은 모르겠지만 수호는 좀 멋있는걸? 신비야 위험한 아이일지도 몰라 알고 있어 아, 돌아왔다! 어서 오너라, 우라마 세모야. 이거 제대로 작동하잖아. 이제 믿을 수 있겠지? 그러게 괜찮다니까. 그럼 땀은 왜 그렇게 잔뜩 흘리신 건데요? 진짜 대단해. 할래. 야 너희, 우리 나이에 신경도 안 쓰냐? 아 참, 뉴욕은 어땠어? 재밌지 않았어? 재미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야. 아, 타이니 스원은 보지도 못하고 다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자신만만하게 가더니 역시 힘들었던 거지? 시끄러워! 이 정도쯤이야 나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 강우람이라고 아, 경찰이 여기까지! 어? 어? 웃지 마! 경찰이 진짜 많았단 말이야 총도 있었다고 맞아 정말 위험했어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알아